좋은 남자 있으면 취직해야죠. We are in, we are in love. 20대가 이제 저도 올해가 지나면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벌써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밝은 역할, 네. 좀 더 어린 역할 하고 네. 싶어서 좀 더 어린 역할 좀 무리가 있지만 네. 고등학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고등학생 역할을 하기에는 네, 무리가 있죠.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더 밝은 역할 그런 캐릭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분해져가는 제 이제 자신을 좀 보면서 좀 과거에 밝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되찾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이상하게도 이번 작품 하면서는 굉장히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도 없고 아쉽지는 않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연기를 하면서 역할에서 구두를 신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네. 이번에도 다른 친구들이 교복에 구두를 신고 나오는데 저 혼자 아마 운동화를 또 신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양 옆에 서 계신 남자분들이 너무 크셔가지고 네. 목 디스크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렇게 위로 봐야 돼서 그런 좀 불편함이 선생님. 자존심이 센 건 좀 닮은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좀 남한테 도움받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이어서 정말 제가 못할 경우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편이어서 그런 게 좀 닮지 않았나. 아침에 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이제 오면 한 6시 이후가 되면 뭔가 분명 아침에만 해도 뽀송뽀송했는데 이
예, 거뭇거뭇해지고 이게 조금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밤새는 일이 많아지니까 밤 12시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주셔야 된다고. 면도 타임. 면도를 하고 다시 화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뭇거뭇해지고 Round 1. 그 상대 배우 중 실제 박신혜 씨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 이제 내 마음 알았으면 대답 좀 하지. 봐줄 수 없죠. 네. 어떻게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좀 넣으시고. 네. 쳐다봐요. 신혜의 센스를 한번 봐야죠. 네. 넌 중간은 없다. 그때 불꽃 같은 눈빛을. 무섭게 봐, 우리가. 과연 박신혜 씨의 선택은? 전 남자다운 진영 오빠가 더 좋다. 가까운 남자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봐줄 수 없죠. 네. 신의 센스를 한번 봐야죠. 근데 초반에 이제 영도가 네. 괴롭혀요. 되게 네. 나쁜 남자여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차은상이라면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담백한? 네. 타니한테 조금 더 저라도 넣을 것 같아. 저라도 넣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영도 캐릭터가 저희가 이제 우리 꿀 찍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괴롭히기만 하는 모습들이 주로 나와서 네. 아직 잘해주는 또... 모습은 못 봐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담백하지. 끝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결혼을 언제 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꿈에 23살에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건 좀 이제 지났으니까 무리인 것 같고 서른이 되기 전에 좋은 남자 있으면 시집가야죠. 좋은 남자 없죠? 지금은 못 찾겠어요. 촬영 현장에서 거울을 왜 그렇게 많이 보시나? 제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브랜나루를 봅니다. 좋아. 나는 잘생겼다 OX. X입니다. 매력적인 얼굴 있잖아요. 우빈이 것처럼. 우빈이는 나랑 못 가요. 하지 마. 굉장히 하얀면서도 남성미가 있어요. 하지 마. 형식이. 귀여워. 진짜 행복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형식이랑 비교당한단 말이야. 어, 아니요. 충분히. 하나, 둘, 셋. 대해? 대해? 춤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제가 시스타 춤을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하면서 제가 췄었어요. 말이 너무 긴데요? 해가지고. 춤을 바로 볼까요? 그러니까. 가수 데뷔하셨다면서요? 니 좀 빵! 러브모션? 주요 안무가 엉덩이 골반 돌리기 댄스래요. 러브모션. 어, 제 안무를 살짝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한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6배속 빠는데 네. 다음에